로마서 16장 잠언서 36명 정도의 바울이 기록한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름이고 영원히 알려지지도 기억되지도 않을 이름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대작을 끝을 내리면서 바울은 이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문안하라고 서로 권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기억해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바울이 기억 못해서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바울은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만한 이름 밝혀지지도 쓰여지지도 기록으로 남겨지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는 이름들이 참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목사도 또 교회의 직분자들로 봉사하고 일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황송할 뿐이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기억하게 됩니다. 혹시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야, 내 이름도 기억해 주고 내 이름도 썼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진 이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제 내 이름이 남들에게 알려지거나 또 기억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기억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종의 신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가정의 한 이름들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들이 나오고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오늘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그래서 참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는 오늘 여러 가지로 상상하고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이 로마서의 대저작에 그들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되면서 정말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결국 그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미쳐지고 로마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분장도 계급장도 아니고 훈련소에서 훈련 끝나고 다른 계급장도 아니고 졸업할 때 졸업식 축하받고 하는 그런 뭐 사과물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십자가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힘든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가정의 가문에 좋은 신앙의 큰 유산이 되고 큰 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것은 두 분이 다 이제 부모님을 이어서 목회자가 되고 맥사가 되는 것이 저도 이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저 자녀 세대의 3대째에 아직까지는 목회자가 없고 목회자에 대한 그런 소명을 가진 자가 아직 없는 것을 볼 때에 은근히 부럽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 부모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두 분의 모습이 참 부럽고 그런 자녀를 아직까지는 두지 못한 부모 세대들로서는 솔직히 참 대단한 결정이고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두 분을 보면서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Why Not Me?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차대경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은퇴를 하셨지만 일평생 중국 선교를 하고 중국에서 남편 되는 선교사님이 사실상 이제 독살을 당한 순교로 우리가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순교를 하셨으니까 거의 한 25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10대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정말 트라우마가 있을 만한 중국 땅을 떠나고 싶음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곳에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된 이 땅에서 끝까지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강제 추방을 당하기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을 순교를 하고 사실 강제 추방을 당해서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두 자녀 아들과 딸 두 자녀가 10대 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그 딸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로 그때 이제 이분이 첫 선교지로 정한 곳이 원래는 중동이 자기 선교 목표였습니다. 선교지에 대한 소명이 중동이었는데 아버지의 선교지에서 첫 한 텀은 꼭 선교를 하고 싶다 해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중국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의 첫 텀을 중국 선교사로 봉사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중동으로 재파송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중국으로 보내는 첫 번째 파송 예배 때 우리 교회들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드린 파송 예배였는데 그때 그 파송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을 알고 그 스토리를 아는 저희들이 파송을 하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정말 감격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함께 아뢰어드리고 참 눈물로 파송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에게 파송 선교사님들 지정 헌금을 하는데 이분이 제일 모금 액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가장 이 멜로디 선교사님의 성공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이제 오빠 되는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진 않았지만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 이제 LA 쪽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이름이 포리오입니다. 포리오의 안수 집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임직식을 다녀와서 저한테 보낸 문자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아들이 포리오가 안수 집사로 임직을 할 때에 그날 그 임직식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Why Not Me 였습니다. 그리고 본문도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때 포리오 집사가 그 파송하는 아니 그 임직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정도로 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 설교를 하고 3일 뒤에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포리오 집사가 하는 말은 자기는 지난 25년 동안에 Why not me? 라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근데 자기가 집사로 임직을 하는데 이 설교를, 이 제목을 듣는 순간에 3일 뒤에 돌아가실 그 아버지가 설교한 Why not me? 라는 그 설교의 내용이 기억이 나서 엄청난 감격과 감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 순교자의 아들로서 평신도로 어쩌냐 집사로 임직을 받는데도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자기가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의 교회 봉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에 그 감동을 그가 주체를 못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목사님들은 Why not이라고 설교하지 주지 않느냐? 왜 사람들은 Why not me? 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부끄러웠고 우리는 Why me? 말을 많이 하죠. 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오늘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거. 그래서 참
순수했다면 순수했던 신학교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3년을 졸업을 하고, 아니, 더 많이 준비를 하고, 평생을 하나님이 더 부족하니까 더 준비해라, 더 준비해라, 더 준비해라, 아직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를, 이제는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일하라. 고, 딱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일할 수 있는 날이 딱 하루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저는 평생을 준비하고 단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저를 부르시고, 그에게 목사로 임직을 하고 불러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예스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저 같은 자를 위하여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저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셨습니까 하는 이 why me의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가라시고 보내시는 곳에 뭐 다른 사람들은 순교제를 가고 성교제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왜 너는 아니냐, Why not you라고 말하실 때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 임직받는 두 분 Why me에 대한 답은 이미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워주시는 것. 그야말로 Why me? 왜 저 같은 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에 Why not me?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왜 제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에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목사로 세움 받는 두 분이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로 이 많은 사람들 이름 가운데 이제 이어서 나의 이름도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아니 주님이 혹시 이 책에 기록된 이름과 같이 나의 이름을 다른 데 남겨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곳으로만 만족하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예 순종하겠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Why not me? 그렇게 엄숙한 부르심에 순종의 봉사로 주님 앞에 답할 수 있는 두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